안녕하세요. 감놀사입니다. 오늘은 IC 충전기. 제가 보통 이야기할 IC 충전기라고 원칙 이야기 자주 합니다. 근데 IC 충전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런스 작업 가능한 충전기들이 태생이 IC카, IC 장난감 같은 걸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에요. 우리 파워뱅크 제품에 사용하려고 배런스 잡으려고 개발된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충전기 명칭 IC 충전기라고 이야기 자주 합니다. 그런 제품 중에 제가 현존 가장 좋다는 거, 지금 단종돼가지고 생산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제품 중에 가장 좋다는 제품이 이런 유나 배런스 충전기예요. 이런 제품이고, 그거 제가 한번 영상에서 전에 이렇게 알렉스 DT T6 사용 방법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제품들의 최고 단점이 한글 지원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알렉스 DT Q8 이 제품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 제품은 한글이 지원이 됩니다. 유일하게 알렉스 DT 제품 중에 Q8 이 제품만 한글 지원돼요. 난중에 또 T6나 다 한글 지원할 것 같은데 현존은 지금 지원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설명드릴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제품은 충전을 하려 하면 이 단독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파워 스플라이어나 이제 AC 전기를 DC로 배단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 그 두 개가 조합이 돼야지만 이런 알렉스 DT나 유나나 충전이 가능합니다.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것만 딱 사가지고 충전 어쩌합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알렉스 DT 제품만 딱 쓰면 단자가 없습니다. 많이 문의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제품들 사실 때는 단자를 같이 구매하셔야 됩니다. 옵션에 보면 단자 구매하는 데가 같이 파는 데 있고 없는 데 있는데, 기본적으로 XT60 입력선하고 출력선 전선을 같이 구매하시든가, 안 그러면 차이가 할 DIY 가능하신 분은 전선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런 배댄스 단자를 필히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이거 파는 데가 없습니다. 잘 웬만하면 만드셔야 돼요. 이거 만드시기 위해서는 제가 이 앞전에 한번 영상에 소개해드린 이퀄라이저 설치하는 방법, 거기서 이퀄라이저 대신에 이 항공핀만 바꿔가지고 납땜하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요 뒤에 이 케이블 일치되어 있는 거 사가지고 항공핀에 이퀄라이저 연결했잖아요. 이 전선만 사 가지고 꼽으면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퀄라이저 됩니다. 배댄스 단자가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구매할 수만 있으면 배댄스 체크하고 배댄스 충전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 유나입니다. 이 유나 방식, 이 유나 충전기 방식은 각 인산철 쓸 때 다이렉트로 BMS 같은 거 안 거치고 충전을 해줍니다. 개별로 12V 파워뱅크가 4개가 연결이 4개가 직렬로 구성돼 가지고 파워뱅크가 12V 되거든요. 근데 이 유나는 이 4개 있는 셀 개별적으로 다 전원을 공급해. 어떻게 해주냐, 이런 배터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 충전기가 여기 각자 연결이 되면서 하나 개별로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유나는 이 전선이 실제 배선을 하게 되면 요 개별적으로 다 전원이 공급하게 돼 있어요. 이 파워뱅크 만들 때 이런 셋이 4개나 8개 12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알렉스 DT T6나 Q8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에 배댄스 단자는 다이렉트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메인 출력 전원이 BMS 거치가지고 충전하는 타입. 그래가지고 BMS가 고장나면 이런 것 같은 제품들은 충전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유나는 개별로만 충전하다 보니까 충전 용량이 최대 8A밖에 8A나 돼요. 배댄스 충전이. 그렇지만 IC 충전기 일반적인 제품은 배댄스 충전이 맥스가 일반적으로 2A밖에 안 돼요. 좀 노세 좋은 거 놓는 제품들 3A짜리가 있긴 있던데 3A짜리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유 중에 파워뱅크 업체들이 웬만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선은 PVC 전선은 2A 정도밖에, 안에 실리콘 전선 배댄스 선을 썼다면 8A까지 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필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IC 충전기들은 2A밖에 안 돼요. 배댄스 충전이. 제가 이 앞에 이쪽에 보시면 유나 충전기 충전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 그 전에 영상에 보면 여기 한번 더 보시면 T6 알렉스 DT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똑같은 비슷합니다. 사용 방법. 근데 알렉스 DT Q8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 설명을 드릴게요. 알렉스 DT Q8 제가 먼저 내부 오픈을 했습니다. 박스에 보면 Q8 해가지고 이쪽에 500W 20A 팔레스까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측면에는 뭐 별 내용이 없고요.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원래 비닐로 되어 있는데 캐시 인증되어 있는 건 비닐이 제거가 되어 있답니다.
그 저도 먼저 내부 오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서가 딱 들어가 있어요. 한글 설명서가 전혀 없습니다. 다 영어인데, 그것도, 아, 영어 아니면 중국어인데, 그것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명칭 설명이 있어요. 굳이 뭐 명칭 설명은 필요 없겠죠. 그거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요 설명서에 보면 충전은 20A까지 가능하고, 입력은 10V에서 34V, 출력은 1V에서 34V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밸런스 충전은 1.5A까지 가능하고, 방전도 1.5A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총 출력 가능한 와트수는 500W입니다. 그 최대는 20A고요. 그 요 밑에는 충전 가능한 배터리 종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설명서 막 있는 거는 볼 거 없고요. 없습니다. 볼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 놔두고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DC-IN 있죠? 여기 DC-IN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로 전원이 공급이 돼야 돼. 여기 보면 XT60 숫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C단자가 있고요. 그 반대쪽은 이쪽 배터리 쪽 연결하는 쪽은 XT60으로 되어 있고요. 숫단자. 그 여기 밸런스 단자인데 꼽을 때는 좀 이따가 어떤 식으로 꼽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원 공급은 이쪽에 XT60 숫단자고 여기 반대쪽에 XT60 암단자를 꼽으면 됩니다. 필이 전원 AC에서 DC 바꾸는 전원선이 있어야 돼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 그냥 꼽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 다른 건 없죠. 그 이거 꾹 누르면 여기 세부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OK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전압, 최소 입력 전압을 제가 10V 돼 있는데 최소 값이기 때문에 10V보다 높아야 돼요. 34V까지 가능하고 최대 출력은 55W 돼 있는데 550W 돼 있는데 500W밖에 안 되고요. 백라이트 여기 OK 눌리면 밝기를 높은 돼 있는데 중 정도 바꾸셔도 되고요. 낮은 거 자 한 번 더 또 낮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백라이트는 본인이 바꾸면 되고 이거 음량은 삑삑 소리 나는 거 바꾸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완성 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되는 거 대수 방법 알람을 방법을 울리게 하는 겁니다. 영어 버전이 더 편해요. 한글 버전보다. 그 이쪽에 보면 터치 슬라이드가 일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의미 없고요. 여기 언어 한국어. 나는 영어가 좋다. 뭐 여기서 OK 눌리가지고 한국어 아니고 영어 바꿔도 되고 몇 가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은 Alexa Q8만 한글 버전이 지원합니다. 다른 거는 버전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뭐 크게 없으니까 돌아가게 눌리고 이제 이 시스템 세팅은 여기 동그란 거 꾹 눌리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시스템 들어가고 싶은 거는 여기 동그란 거 한 2초 정도 눌리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2초 정도. 그 언어도 마음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충전기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여기 숫단자에다가 여기 DC 배터리 쪽에 꼽으신 다음에요. 나는 밸런스 충전이 필요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요게 파워뱅크에 플러스는 플러스 고출력 저는 20A로 할 거기 때문에 고출력 쪽에 플러스는 연결해주고 마이너스 연결해주면 됩니다. 굳이 밸런스까지 충전 안 하고 일반 충전할 때는 이렇게만 연결해주시면 되고 밸런스 단자 필요 없이 요게 연결하시면 전압이 여기에 보면 13V라고 넣어줘. 요게 여기 13V라고 넣을 겁니다. 이 전압하고 각 셀 전압은 표시가 안 돼요. 밸런스 단자를 안 꼽았기 때문에 여기만 13V가 체크가 됩니다. 여기만 그리고 밸런스 각 셀 전압은 안 놓습니다. 일반 충전할 때는 여기에서 그냥 OK 눌리시면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쪽에서 첫 번째 데스크에서는 여기에서 OK 눌리 들어가시 보면 충전 방전 저장 직류 너 이게 건전지에 소각한다 이렇게 한글 버전이 있는데 소각한다는 거는 내가 배터리에 폐기할 때 이것 선택해가지고 연결을 하면 완전 전기가 다 없어버려요. 완전 방전시켜가지고 폐기할 때 쓸 수 있는 모드인데 굳이 설 일이 없겠죠. 직류 전압은 거진 쓸 필요 없고요. 저장은 쉽게 말하면 스토어지 모드입니다. 저장 모드 한 달 이상 파워뱅크 안 쓰실 때 저장 모드 해가지고 작업하면 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충 전압으로 저장합니다. 파워뱅크 전압이 높든 낮든 저장 모드로 이거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토리지 모드로 충전합니다. 충전하든가 방전합니다. 그 방전은 이렇게 200A 파워뱅크 하려면 3 주고요. 1.5A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IC 충전기 가지고 방전 테스트 하지 마십시오. 그 우리 충전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 밑에 배터리 타입 아까 전에 설명
센서 상의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서 오케이 눌리면 첫 번째하고 끝에 거는 무시하십시오. 그진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맨 밑에 거 P, B 이건 납산바 때리고요. 그 다음 리튬 인산철 FE 그 후에 거는 리튬 이온 그 다음 리튬 프리모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사용할 2차 전지가 파워뱅크가 뭔지만 알면 세팅하면 됩니다. 저희는 인산철이니까 리튬 인산철 FE 오케이. 그리고 이게 전압 완전 충전 상태의 전압을 세팅하는 건데 각 셀 한 개씩 세팅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세팅하면 3.65 돼 있어요 인산철은. 근데 저는 3.65 이렇게 오케이 눌리 들어가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3.6을 추천합니다. 리튬 이온은 4.2를 추천합니다. 그 밑에 4S는 인산철은 직렬이 4개가 돼 있어요. S가 직렬이거든요. 그래서 4S고 리튬 이온은 만충전압이 12.6이면 3S고요. 만충전압이 16.8이면 4S입니다. 그리고 24V는 리튬 이온은 7S고요. 인산철은 8S입니다. 이것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충전은 이거는 20A까지 돼 있는데 여기 OK 눌려가지고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거 세팅할 수 있어요. 이게 20A가 한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15A 정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20A로 세팅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시작한다. 이거 딱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말 그대로 언밸런스 모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잖아요. 일반 모드 쓰실 때는 그러면 이게 화살표 올려가지고 이게 체크 있는데 노란 게 오게 된 다음에 오케이 눌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올라갑니다. 제가 20A로 하더라도 실제 여기서 자기가 최대 충전할 수 있는 양만큼만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원 공급 AC에서 DC 바꾸는 파워 서플라이가 용량이 작으면 풀로 안 돼요. 그거 풀로 안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 기계에서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20A에도 18.6이 돼요. 이렇게 되면 좀 있으면 이 안에 열이 나기 때문에 이 팬이 풀로 엄청나게 활동합니다. 이 팬이 되게 작거든요. 내부 온도 센서 있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안에 내 기계 작다 보니까 여러 방출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되게 커집니다. 여기 보면 바람이 쫙 나옵니다. 소음이 점점 커지죠. 일반 충전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충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여기 꺼볼게요. 여기 멈춘다 누르면 됩니다. 이거 오케이 한번 충전할 때 누르면 이 모드로 갑니다. 오케이. 만약 일반적으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이게 빠져나갔고 이제 열 식는 도가 잠시 좀 있어줍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밸런스 충전하는 방법은 이제 케이블 있죠. 있는데 이 선이 여기 꼽히는데 어디 꼽히냐면 여기 ES하고 8S 있는데 꼽힙니다. 근데 이 단자가 마이너스 기준으로 꼽게 돼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이게 이렇게 꼽게 돼 있는데 이 밸런스 단자가 어떤 거는 빨간 선이 4개가 있고 검정색 하나가 있는 게 있고요. 저처럼 빨간색 하나가 있고 검정색 4개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기준으로 마이너스 맨 끝에 있는 선 있죠.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표기 있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핀이 남잖아요. 남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8S 할 때는 다 꼽으면 딱 맞아요. 근데 4S 하면 절반만 딱 꼽히면 돼. 5핀만 꼽히면 되거든요. 이렇게 꼽으면 돼요. 마이너스 기준으로 해가 꼽으면 되고 그 이 부분을 파워뱅크에 딱 연결 밸런스 단자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전압이 딱 체크됩니다. 전압이 체크되죠. 각 셀 전압이에요. 밸런스 잘 맞죠. 지금 상태가 여기서 똑같이 아까 오케이 눌리고 여기서 세팅을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시작 버튼 누르면 됩니다. 전압이 전류가 올라가면서 이게 충전 용량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거 전류 같은 거 지금까지 충전한 양 다 표기되면서 각 전압이 변동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 충전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도 옆에서 웬만하면 사람이 있을 때 충전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20시간 이상 충전하게 돼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이렇게 충전하면 되고 작은 카메라는 끌게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알렉스티 Q8 충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상당히 작고 스몰하면서 제품이 좋아요. 그리고 실제 충전 성능이 되게 뛰어나고 거기다 이제 한글까지 지원을 해주죠. 상당히 좋은 제품이죠. 가격도 좀 알렉스티 제품들이 가격도 좋고 내구성도 좋아요. 또 제품이 작고 유나 충전기가 있으면 밸런스 이런 거 다 충전한 다음에 밸런스 잡아주면 되지만 유나 충전기가 지금 품절이 됐기 때문에 어쩌 품절이 됐는데 단종이 됐죠. 어째 방법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도 배터리 충전하고 싶은 분은 인식하면 되는데 알렉스 DT 제품이 한계가 뭐냐? 너무 크게 배터리가 터지는 거는 잡지 못한다. IC 충전기가 다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배터리가 무너지면 충전기에서 잡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유나 충전기가 제가 최고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 정도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손재주가 있으면 이 제품을 할 때마다 세팅을 하는 귀찮은 점이 있지만 주행 충전기여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쇼트에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 할 때마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좀 귀찮지만 충분히 주행 충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Q8은 20A지만 이게 T 시리즈 T8이나 T6 같은 경우 좀 높은 거는 40A인가 30A까지인가 충전이 가능해요. 이거 개조는 아니죠. 선만 자기가 좀 만들 줄 알면 주행 충전기로 쓰고 차에서는 주행 충전기 빼가지고 집에 왔을 때는 일반 충전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든가 안 가면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수는 있겠는데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알렉스 DT나 이런 IC 충전기 좋은 거 살려면 직구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매 대응에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 우연히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보니까 국산 제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국산 메이커예요.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런 제품이 있는데 알렉스 DT QU 그걸 OEM을 생산하는 것 같아요. 국산 메이커. 그 다음에 이 제품 소개 영상을 한번 촬영할게요. 이거 구매하는 데도 가르쳐드리고 본인이 최고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택배비 포함 58,000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제품도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Q8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